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 수빈 쌤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가져온 합격자 건국대학교 의상 디자인과 문제고요. 뭐 관심들이 많으시다면은 문제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투명으로 된 마네킹, 상반신 마네킹이 나왔고 이렇게 천과 실 바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천 재질이 어떤 재질이었죠? 약간 광택이 있는. 네. 근데 투명하진 않은. 살짝 은은하게 비칠 네. 수 있지만 투명하다고는 할 수 없는. 네, 약간 오관자처럼 이렇게 비치지는 않고. 네. 근데 광택감이 있는 천이었죠. 그렇게 해서 나요? 자, 그러면 이 그림 붙었잖아요. 네. 왜 붙었을까? 납득이 안 되시나요? 아니요. 본인 제자신데. 아, 이 친구가 근데 의상을 쓰니까 네. 평소에 천. 네. 천이라고 하는 그 선 활용을 되게 많이 연습을 하기는 했었어요.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네, 연습을 많이 했었고 네. 그래서 천이 나왔을 때 요런 곡선적인 형태나 요런 거 천에 살짝 꼬이면서 네. 얇아지는 요런 선의 느낌 되게 자연스럽게 천이 실제로 공중에서 납풀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잘 내줬고 그 플러스 밸런스도 잘 맞췄고 그다음에 마네킹 형태가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. 형태 그렇죠. 네. 이게 형태가 좀 더 이렇게 잘록하고 이게 하반신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 또 뭐 잘 된 거는 사실 뭐 딱 봤을 때 선 연출을 너무 잘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원하고 재밌는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는 연출이 됐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 형태의 아쉬움에 덧붙여서 이 천과 이 마네킹의 어떤 조화로움이 조금 약간 아쉽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입혀지거나 좀 감싸거나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휘감고 얘는 사실 천과의 관계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 살짝 껴있는 거 얘가 눌려서 이렇게 퍼지는 거 이런 거밖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전에 리뷰한 그 다른 건대 네네. 의상 친구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친구는 옷을 입혀고 입체로 그게 아무래도 좀 보고 싶은 요소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지만 이게 뭐 오답도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아 이런 걸 원했는데 아 근데 괜찮게 그래도 조화롭게 잘했다. 그냥 화면이 조화롭다.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좀 가산점이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. 표현도 너무 잘했고 또 이 친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학교를 붙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장점 같은 게 이 학교를 떠나서 네. 생략을 좀 잘 하는 친구인데 장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네. 약간 아슬아슬하게 생략을 잘 하기는 했어요. 너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느낌을 추구하다 네. 보니까 감성파라서 네. 이렇게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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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할 때 같이 평가 볼 때도 갑자기 그것 때문에 톤이 무너져서 네,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자기의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그게 반대로 또 장점화시키면서 좀 안정감 있게 입시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생략을 잘해서 얻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잡아놓은 와우 포인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좀 이런 데는 사실 어느 정도 마감만 해놓고 네. 거의 안 그렸잖아요. 이런 데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필요한 만큼만 딱 짚고 넘어갔다. 뭐 끝으로 또 이 그림에 대한 혹은 학생에 대한 뭐 언급하시고 싶은 뭐 샤라웃 하고 싶으신 뭔가 있으신지요? 아니요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으로 붙고 안 붙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충분히 그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합격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